자,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 또 어떤 종목들 많이 사갔는지 매매 고수 두 분과 함께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두 분이신데요.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,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뭐 시즌이 또 봄을 향해 가고 있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다. 또 뭐 소비주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뭐 하여튼 대선 지금 당선된 사람들, 당선 뭐 지금 대통령 되신 분들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 오늘 또 특징주에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. 정태근 팀장께서 보시는 주 항공 쪽 있고요. 보성파워텍인데요. 오늘 보성파워텍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요. 항공 좀 이야기 듣고 싶네요.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항공주는 이제 봄보다는 이제 여름을 준비한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먼저 유가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원자재 가격들이 정말 많이 가격 급등한 현상이 좀 나타났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유가까지 급등을 좀 하게 되면서 최근에 유가 연관된 산업들이 좀 부담을 받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공주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항공주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해서 이제 좋아지나 싶었는데 유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또 발목이 잡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어쨌든 그 UAE가 산유국들이 어떤 증산 요청을 좀 하게 되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고 이제 이 유가 급등에 대한 부담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은 이제 다시 주가는 제자리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최근에 이 유가의 급등은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선물, 그러니까 유가 선물에 투기적인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좀 관여를 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추세적으로 물론 우상향하긴 했지만 최근에 100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컸던 변동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누가 보더라도 투기적인 포지션이 관여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런 포지션은 또 단기간에도 소멸될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우리가 또 과거를 가보게 된다라면은 2020년 4월 달에 유가가 마이너스로 갔던 그런 경험치를 또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도 마이너스로 갈 때 그 만기를 앞두고 유가 선물이 매도로 극단적인 어떤 포지션이 발생되게 돼서 마이너스 좀 갔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플러스 전환이 됐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130달러 정도 얘기가 나오고 13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달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JP모간이란지 그리고 뭐 BOA 같은 경우에 뭐 185달러 그리고 뭐 200달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고요. 가장 현실적인 어떤 유가의 예상제 될까요? 밴드를 제시한 곳이 제가 볼 때 모건스탠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건스탠리가 최근에 어쨌든 100달러에서 11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 아마 최근에 변동성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유가 같은 경우에 100달러 전후에서 아마 연말까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결국 그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인데 대규모 공급 뭐 물론 그 UAE가 산유국들이 증산을 요청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러시아 사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어떤 그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100달러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 리오프닝이 빨리 좀 전개가 되게 되면서 이 항공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게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해외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대한항공입니다.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해외 쪽에 화물 노선이었던 그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LCC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LCC 쪽이 조금 빨리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앞으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여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30일부터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사이판 노선을 재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해외 쪽 노선에 대해서 어떤 운항 재개 이런 부분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또 2만 원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앞으로는 좀 더 수요 많아질 거다 2만 원까지 보셨고요.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새 정부 들어서 나오는 변화를 초점을 맞춰야 되는 종목해야 되는 거죠 오늘. 네. 네, 그래서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 IS 동서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이제 장기간 소외됐다가 지금부터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국면이다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의 건설사 쪽에서 오늘 대형 건설사는 많이 움직이는데 중형 건설급 쪽에서 하나 봐야 될 대표적인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특히 이 회사는 이제 건축이나 토목도 지금 아직까지는 거의 한 70% 가까이 되고는 있지만 폐기물 쪽에서 한 17%, 그리고 또 파일이라고 그러죠. 특히 건물이 올라갈 때 보면은 집안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견고한 지지대를 만드는 이런 쪽이 또 12%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동산 공급 정책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수혜가 고루고루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
시공능력 평가가 한 30위 정도 됩니다. 그래서 브랜드가 에일리넷3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, 그래도 부산 지역 쪽에서 또 이어지는 토목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이 폐기물 업체에 관련돼서 수직 계열화한 모습들도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선 ENT 그리고 또 코엔텍 세안환경 이런 쪽을 갖춰놓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때 꼭 필요한 게 기존 건물을 부숴야 되겠죠. 그런 다음에 그걸 처리를 한다라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폐기물 관련된 쪽에서 업체들 실적 건설 폐기물 쪽이다 보니까 실적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 이 IS 동서도 같이 실적에 대한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2차 전지 리사이클 쪽에 진출을 했습니다. 여기 캐나다의 리시온이라는 회사라고 하는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데 지금같이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물질들의 원가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 재활용 업체들은 훨씬 더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겠죠. 그런 쪽에서 어떤 변화들의 흐름들은 계속 기대가 되는 가운데 작년 실적 위축됐다가 그 전년도에 실적이 위축됐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변화가 영업이익이 한 2,500억대, 한 20% 이상 증가되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변화의 흐름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전고점대를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네. 자, IS동서 지금 건설주들 값이 급등과 함께 7%대 지금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. 59,3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.